오! 햇살 건드려가지고 거기 소고기 마블링이는 괜찮아요? 올라, 올라, 울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남이 찾은 동네는요 인싸들 젊은 청춘들이 찾는 곳입니다. 사람의 전리단길, 해리단길, 엄리단길 있지만 이곳은 망리단길이에요. 그나저나 나만의 여행, 부산하면 또 바다로 여행 가시는 분 많으신데 특별한 여행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부산 여행하는 거 어떠실까요? 세력이 주면서 여행하는 게 수준남 이콘 그라운드라는 곳인데 저기까지 컨테이너 박스로 커먼 그라운드처럼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개가시가 안 해가지고 사람이 없긴 한데 벌써 응? 아이고 이거 보세요. 예. 야 여기 비닐이 많은 거 보니까 근처에 해집 있는 것 같은데? 맞네. 해집 있네. 일단 이 망리단 길은 골목골목이 이쁜 데가 많아요. 바나나 껍질을 꼭다리 바나나는 동남아인데 그죠?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인데 아닌가? 건전지 여기가 에너지가 더 필요한 동네인가? 왜 건전지가 나왔지? 담배각이 있습니다. 예. 꾸준히 등장하는 쓰레기죠. 예. 꽁초를 여기다 다 버리셨네. 주차를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담배 하나 피우고 이제 어디 간단 말이죠. 제 주변의 흡연자들은 안녕하십니까? 아 예 수고하십니까 아버님. 요요 하나 요거 쭉 할까요 요거? 아, 예. 요거 예. 이 커피숍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다 테이크아웃 잘 버리셨네. 어? 아버님 근데 요거 망리단길 아닙니까? 망리단길 망리번영길. 아 망리번영길 여기가. 그럼 여기 이제 번영합니까 나중에? 번영하려고. 아 그래도 여기 꾸미고 나서 사람들 많이 왔어요. 아직 안 왔다. 아직 많이 안 왔다. 왜 많이 안 오는 것 같습니까? 기억을 안 해가지고. 요거 오픈하면 좀 오픈바를 좀 기대하시네. 요도 제가 아버지 다 죽는다고 요 나중에 주우시면 돼. 망리단길 도입부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포토존인 것 같아요. 포토 있고 그 위에 바로 물티슈가 또 이렇게 버려져 있네. 사람이 편해지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티슈가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 근데 너무 쉽게 쓰니까 이게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와 오 우와 야 아버지 괜찮아요? Run. 검은콩 칼슘. 검은콩이 참 몸에 좋거든요. 검은콩, 검은깨 뭐 이런 거 요즘에 아파트 전세 1억 4천 망리역 2분. 과거에는 이렇게 벽에다가 이런 거 붙였다고요. 요즘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부동산을 다 알아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전봇대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고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다 되잖아요 그죠? 오 유니콘 유니콘 유니콘. 말도 있단 말. 구제 부재점도 있고. 이 망리단길이 망리단 번영로 일대를 딱 지칭하는 건데 부산에도 새로운 문화의 거리를 만들자 싶어서 만든 곳이 이 망리단길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카페라든지 감성적인 인테리어로 승부를 보는 가게들이 많죠. 이야 이 펍이네 펍. 풀파이프. 그 바로 밑에 또 이 누군가 또 쓰레기를 버렸다 이거지. 요즘에 TV 광고에 워낙 많이 나오는 건데 난 언제 광고 붙지? 버릴 때 라벨이랑 뚜껑이랑 다 따로 버리셔야 됩니다. 여행하시면서 쓰레기도 줍고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 부산에서 이런 여행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요거 초콜릿 우유 이거 참 맛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네. 먹고 여기 바로 버리셨다. 안에 버린 데가 없습니까? 있는데 맞죠? 너무 하시네. 어, 예, 그것도 지워가지고. 쓰레기 따다! 한번 웃어주세요. 이거 보고. 이게 아담아담하게 중간중간에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트윙커. 꾸준히 등장하는 쓰레기. 와. 망리단길 약간 오늘 쫄쌈데요. 그 양말을 등장 밑에 어둡다고? 어우, 쓰레기 계속 나온다. 아, 여기가 그 빌라라든지 원룸촌이다 보니까. 그때 옆에다가 다 버려놓으셨어요. 나의 아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놨지? 응? 여기가 또 망리단길의 거의 메인 스트릿인데 여기가 소품샵이 많아. 미키랑 안에 스마일 푸 올라 올라 울프. 여기도 카페 저기도 카페. 카페 바로 옆에서 대만에서 유명한 밀크티를 또 여기서 망리단길에서 대만을 여행 갔다. 어이구 쓰레기를 정리하지 못해 넣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막 버렸어요. 이 절대 두드리지 말걸. 이런 거 보면 계속 두드리고 싶다. 하지만 nope. 두드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메인 스트릿입니다. 육포를 또 드신 분이 계시네. 일반 육포도 아니고 채끝 스테이크 육포입니다. 살 건드려가지고 거기 소고기 마블링 있는 그거를 육포로 드신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야 이 안에 보세요. 우와 아이고 아이고 누군가 다 주워가기 짜면서 버린 거 아닙니까? 꽃집도 있고 옷가게도 많고 공방도 있어요 공방. 마스크도 이렇게 버리시고 여기 옆에 이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유진남이 오랜만에 20리터 다 채워갑니다. 망리단길에 좋은 게 뭐냐면 근처에 역사를 알 수 있는 수영사적공원도 있고요. 활동시장, 콩그라운드, 그리고 F1963 공장을 카페로 만든. 와 거리가 보세요. 다 예술입니다. 수준남 오늘 제가 문화가 공존하는 젊은 세대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망리단길 쓰레기 한번 채워봤는데요. 여행하고 싶은 부산하면 또 이렇게 골목골목 이게 바로 부산의 맛을 느끼는 여행이거든요. 또한 제가 만들고 싶은 여행이기도 합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쓰레기도 주우면서 여행을 하는 일석이조 여행 여러분 동참해 주실 거죠?